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정입니다. 네, 어느덧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요즘 날씨 보면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좀 쌀쌀한 것 같기도 하고, 낮에는 좀 덥고 습한 날씨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환절기에 정말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바로 얼마 전에 감기 걸렸었거든요. 환절기 그렇죠. 감기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또 이렇게 날씨가 부쩍 좋아지면서 선선한 아침 저녁으로는 야외에서 걸으시는 분들, 산책하시는 분들, 조깅하시는 분들 아주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을 산행 떠나시는 네. 분들도 많아서 등산객분들 아주 많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렇게 날씨 좋은 가을이지만 사실 가을은 또 건조하기도 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할 게 있잖아요. 네. 건조하면은 산불 조심. 산불, 맞아요. 그렇죠. 짜낫게나 산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산불이 좀 많이 일어나나요? 네. 올해 8월까지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행위 단속을 해봤더니 무려 40건이 적발이 됐다고 해요. 네. 사실 뭐 작년에 한 해 동안 120여 건이 적발된 거에 비하면 뭐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이 단속된 것들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요. 이 산불로까지 번질 수 있는 흡연. 단속이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네, 산불은 작은 거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네. 요즘에는요 한라산에 그 드론, 이 감시용 드론도 띄우고요 무인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서 정말 두루두루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말고 큰 일이 나기 전에 조심하시는 환경을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부터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일단 뭐 산에 가시면 일단 흡연은 당연히 절대 금지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길도 정해진 곳으로만 다니시고요. 무단 출입도 삼가주시고 야영이나 취사도 불법 행위인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모두가 좀 함께 웃을 수 있는 즐거운 그런 산행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순서는 우리 자연국 리포터가 준비해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연국입니다. 이게 하늘색 옷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분이셨다니. 화사한 예. 남자예요. 가을 하늘 같아요. 청명한 혹시? 정말 가을 하늘 같은 네. 느낌이네요. 네, 살만 찌고 있습니다. 가을 와서 그런지. 천고마비의 계절인가요? 네, 한국이도 살찌는 계절. 네. 오늘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요즘 이 현대사회에 굉장히 바쁜 현대사회에 힐링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힐링을 제대로 즐기고 왔습니다.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기분 좋은 줄 아세요? 이 시기만 되면 만나는 그 친구가 있거든요. 아, 눈도 크고 머릿결도 너무 좋아. 그 우리 친구는 탁 트인 힐링하기 좋은 자연이 우거진 그곳에 있거든요. 그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힐링하러 친구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어떤 친구일까요? 드디어 그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말도 살찌고 나도 살찌는 바로 그 계절 가을인데요. 선선한 가을 바람과 초록의 자연 그리고 사람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말까지 말의 고장 이길이에서 떠나보는 말 테라피 힐링 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승마하시는 건가요? 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반갑습니다. 와 여기에 의길이에 오면 말과 함께 힐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예. 와 말만 봐도 지금 벌써 힐링이 되고 공기도 좋고 벌써 힐링 다 돼버렸습니다. 여기는 뭐 사방을 둘러봐도 다 초록색이고 예.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건강해집니다. 눈도 네. 맑아지고. 아, 너무 좋은데요. 네. 아, 이거 말고 그럼 다른 체험들이나 재밋거리 없을까요? 네. 아, 많죠. 많아요? 하죽에. 많아? 아, 하죽에. 마파? 꼬치강 나가 다 배아죽더라. 아, 하죽에가 아,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말. 이사이. 하죽에. 가보게 마시. 가게 마시. 그러니까 굉장히 체험거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맞습니다. 예. 의길이가 말의 고장이라 불리기까지 바로 이분의 공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바로 헌마공신 김만일. 헌마공신 김만일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의기 마을에서는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을 설립. 이 길이 마을 소개에서부터 제주의 목축 문화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조선에 아주 그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뭐 임진왜란, 정묘라, 병자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그렇죠, 아주 그 개인적인 소중하게 키운 그 전마들을 그 나라에 전마로 헌마를 내왔어요. 몇 마리나? 아 그게 지금 기록으로 보면은 1,300필이 넘거든요. 1,300필. 그리고 직접 광해인금 때는 500필을 직접 이끌고 한양으로 가서 이렇게 헌마를 가져가신 제주도 그리고 이 정현 의기리에서 출신이 키운 그 전마가 우리 조선의 나라를 살린 그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 또 그 옷기마라는 말이 있던데요. 옷기. 예, 좀 굉장히 옷기. 생소한 말이었어요. 그렇지. 왜 옷은 말 그대로 이게 옷이라 해. 옷. 귀는 귀하다는 말이래. 귀하다. 1726년에 그 김만일 후손이 이렇게 구율, 김만일 구율을 내마시. 구율. 네. 그래서 그 영조 임금이 아주 그 옷을 이렇게 하사를 주마시. 그래서 우리 민간에서는 야 우리 귀한 옷을 그 하사한 말이다 해서 옷이 귀하다 해서 옷기 이런 말이 그 명칭이 유래됐다는 그런 미담이잖아요. 그렇군요. 마을 이름이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바로 이런 유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에서는 의기마을의 역사까지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역사 공부를 했으니까 제마을 가보시죠. 직접 가서 느껴보고 해. 그렇지. 가봅시다. 의기는 그만큼 이제 뿌리가 깊은 그런 이제 말과 인연이 많은 곳이네요. 이곳은 이기리의 말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옥기마 테마타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코치님이라고 해야 될지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지 그냥 편하게 네, 뭐.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머리도 말총머리처럼 하셨고 말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말을 타러 왔는데요. 네. 그래도 그냥 타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좀 약간 교육 좀 받고 그럼요. 뭐 좀 장비 착용하는 것 좀 이렇게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말을 만날 때는 반드시 안전 장구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죠. 제일 중요하죠. 네, 헬멧, 우와. 머리 제일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하고 네. 여기 조끼를 통해서 안전 조끼를 통해서. 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런 헬멧 많이 봤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오바. 너무 작잖아. 우리 신청이 이쪽 동네. 이쪽 50층. 머리에 살이 머리에 살이 좀 쪘네요. 딴 것인데. 사이즈에 맞는 안전 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가 이것만 입어도 예. 좀 자세를 이렇게 꼿꼿하게 이렇게 쓸 수 있고. 맞습니다. 자세 교정이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 오. 실제로 이제 이게 기본적인 안전 장구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진짜 말 만나러 가기 전에 네네네. 여기 이렇게 잘생긴 가짜 말 잠깐 만나보고 연습입니다. 이렇게 충분한 훈련을 해 저렇게 연습을 말을 미리 타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조끼 줄을 왼손으로 꽉 잡으시고 왼손 손을 잡고 네, 요거 손 대시고 하나 둘 셋. 예, 그렇죠. 천천히 우와. 천천히 이걸 곱비 줄이라고 합니다. 이 곱빗줄은 선생님 자동차 운전할 때 핸들이라든가 브레이크이자 클러치, 악셀 이게 되게 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잘 잡아야 되고요. 줄을 잡아보세요. 머리끄댕이 움켜잡듯이 줄을 다시 아니 네. 다시 손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쪽. 이렇게요? 네. 그다음에 지그시 잡아당겨보세요. 네, 확실히 이게 힘이 더 잘 전달되죠? 예. 네, 이런 방식으로 잡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다시 내려오는 거 내려오는 해볼게요. 거. 네. 왼손으로 같이, 그렇죠. 내려오는 거 발 빼고. 안전제. 그렇죠. 그냥 다칠 수 있고 기대고 그렇죠 이렇게 네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예.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말과 함께하는 실전만이 남은 상태인데요. 저 잘할 수 있겠죠? 네 만나러 가기 전에 네. 우리가 같이 준비해서 가져갈 게 있어요. 이거 뭐예요? 한번 보시죠. 네, 하나씩 깡통을 한번 볼까요? 깡통이장 여기 안에 네. 요상하게 생긴 물건들이 있어요. 솔도 있고 그렇죠. 이건 뭐 관리하는 건가 봐요. 예, 감이 좋아요. 예. 나 혼자서 내가 뛰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걔랑 같이 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그 친구들의 컨디션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친해지는 과정은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통해서 직접 해보러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시죠. 출발하시죠. 가짜 말을 통해서 승마의 감을 익혔다면 이제는 진짜 말과 친해지며 교감을 나눌 차례입니다. 말을 타기 전에 네, 잘 지냈는지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상태를 보고 너무 떡이 된 먼지 같은 거는 이걸로 좀 살살 긁어낸 다음에 부드러운 솔로 할 거예요.
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부드러운 솔로 살살살 빗어주기 시작했는데요.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제가 빗어주는 건데도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라마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타봐야 되나요? 아, 예. 뭐 좀 있으면 이제 장안도 하고 타보긴 할 텐데 기왕에 나왔으니까 네네. 기분 좋게 운동하기 전에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생초, 어? 풀을 잠깐 먹이고 갈 거예요. 또 먹방. 예. 또 먹방을 해야죠. 예. ASMR. 이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 뜬멍. 아, 뜬멍. 야, 이거 콘텐츠 발견인데요. 뜬멍. 우리 일상생활 속에 강아지 품종 종류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 맞아요. 진짜 너무 많아서 맞아요. 이름도 어렵고 하는데 강아지 품종 수보다요 말의 품종 수가 더 많대요. 선생님 혹시 말 품종 뭐 하나 아시는 거 있나요? 제주마. 얘가 바로 제주마는 아니고 그 제주마랑 더 좀 필요해서 사람이 필요해서 예. 개량을 한 종입니다. 통칭 우리가 한라마라고 하고요. 한라마. 아~ 제주마는 네, 제주마는 다 커도 한 148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이 타기에 좀 부족하니까 좀 큰 말이랑 교잡을 시켜서 새로운 이제 종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통칭 이 친구들을 한라마라고 합니다. 한라마. 자, 우리가 아까 짜마리 탔던 거 기억하시면서 네네, 본격적으로 네, 직접 한번 올라가 볼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남들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웠는데 마을 측에서 건장한 말을 따로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말에 따라 키와 체중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체험 전에 미리 마을 측에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말을 타는 건 가짜 말을 타는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호흡을 같이 하다 보니 더 친밀해지는 것 같았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 돈치드가 가득한 삼나무 숲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숲길을 걷는데 굉장히 좋죠. 파란 하늘과 푸른 숲,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는 말까지 너무 좋더라고요. 사극을 보는 듯한 느낌. 말과 함께 교감을 즐기고 싶다면 제주 마을 여행 카름스테이를 찾아보세요. 카름스테이는 제주의 작은 마을을 뜻하는 가름과 머뭄을 의미하는 스테이를 결합한 말로 제주의 마을 여행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랍니다. 제가 금방 말을 좀 타고 왔거든요. 네. 오, 운동도 되고 너무 좋은데 이런 체험은 아무나 가능한가요? 예, 그렇죠. 누구나 다 가능하죠. 누구나? 예. 전국민 누구나? 예. 도민 누구나? 예, 관광객분 누구나? 예, 어느 누구나. 카름 스테이는 그러면 1년 내내 이렇게 운영 중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9월 20일부터 이렇게 우리 기획전을 하는데 언제나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이런 그 말도 체험하고 우리 제주도의 차도 체험하고 녹두비기도 하고 마을의 역사 경관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하십니다. 즐길 거리 이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 이장님 모레 꼭 다시 또 오구다.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말의 고장 의규리에서 말과 함께 했던 다양한 체험들. 말을 보듬으며 말과 교감을 나누기도 하고 헌마공신 김만일 이야기를 들으며 제주마의 역사를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시죠? 스트레스도 잘 살고요. 그렇다면 말과 함께하는 호스테라피 어떠세요? 자연도 즐기고 동물과도 교감할 수 있는 고즈넉한 힐링 여행. 여러분 의규리로 놀러오세요. 네,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인데 네. 이 가을에 우리 한라마가 우리 자영국 씨와 함께 네.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말은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미안해. 네, 미안해, 마라. 이 자리를 두고 네.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뭐 키나 체중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네네네네. 사전에 준비가 됐던 거죠? 네네네. 아~ 네, 제가 이렇게 미리 키와 몸무게를 이렇게 그 통보를 해드렸는데요. 네. 아~ 마을 측에서 이렇게 저한테 맞는 말을 이렇게 아~ 준비해 주셨어요. 또 방송을 위해서. 네.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요즘에는 대부분 그 휴가 떠나는 7말 8초에 오히려 너무 붐비고 또 덥고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선선한 초가을쯤에 휴가 떠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식이 휴가지로 아주 딱일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오늘 보여드린 거는 이렇게 그 말 타는 체험만 보여드렸는데요. 네. 말 체험뿐만 아니라 이쁜 마을을 구경도 하고 친절한 마을 분들과 함께
이렇게 녹둥배기 같은 전통 체험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 마을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름스테이 제주 마을 여행 기획전을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제주 마을 여행 기획전이 의기리 한 마을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다른 마을이 또 있는 거죠. 네, 이게 네 개 마을이 이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 한남리, 하유리, 그리고 신흥 1위, 이번에 보신 의기리까지. 네, 이렇게 네 개 마을이 참여하는데 마을마다 특징이 다 달라요. 이렇게 그 한남리에서는 머체와 숲길을 걸으면서 백패킹 하면서 이렇게 명상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하유리에서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제주어 연극을 통해서 제주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흥 1위는 그 동백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마을이거든요. 그렇죠. 네. 동백 오마카세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동백 오마카세. 예. 이 부분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약간 욕심 생기고 관심이 또 두고 있는 와, 부분입니다. 다 너무 솔깃한데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취향 따라서 골라서 여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좋은 게 여행사에서 우리가 기존에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코스대로가 아니고 이게 마을 주민분들이 직접 또 이 코스를 짜셨다고 하니까 관광객분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평소에 좀 다른 지역에 잘 가보지 않은 제주 도민, 저 같은 도민들도 아주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요. 네, 이렇게 아니, 제일 중요한 건 신청 방법.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 이쁜 마을에서 이렇게 느긋하게 여유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그 마을에 이 마을 기획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을의 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게 관광객뿐 아니라 도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마을 여행 기획전이 좀 더 활성화돼서 우리 제주의 여행이 새로운 또 전환점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영국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코너는 TV와 라디오의 만남,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슈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시사전망대 시간. 오늘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회총의 김동현 이사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이제 다음 주 추석인데 네. 두 분은 뭐 명절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두 분 안 하시죠? 사실 명절 준비. 아니 뭐 명절 준비를 해야죠.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예, 예. 아무튼 다음 주에 이제 명절이 있는데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라면서 자 저희가 오늘 일부에는 그 일회용컵 관련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해서 이게 확실하게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거의 정해진 걸로 지금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어서. 당초에는 이제 강제로 다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자체 자율 시행 방침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뭐 일회용컵 보증금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제주 그리고 세종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요. 두 분은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박사님 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 예, 왜냐하면 그 이게 그런 그 뭐 각종 SNS에 그런 사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해안 주변에 카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관광객들이 가고 나서 해안 주변에 그 예를면 커피나 이런 음료수를 마시고 나서 이게 버렸던 버려졌던 쓰레기들 이런 것들에 뭐 사진으로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했던 것들 기억하실 텐데 일회용컵 보증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 플라스틱 저감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고 우선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변호사님은요? 저도 이 취지를 취지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아마 2020년에 그 시행 막 준비하다가 이 더 이상 하기가 좀 어렵다 싶어서 유예를 해서 2022년 말까지 아마 유예했다가 올해 이제 다시 시범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공감이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반대급부가 생기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뭔가 노력해야 되는 그 수고로움을
안 하려고 하겠죠. 아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당초에는 2022년 6월에 시행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좀 반발이 있고 그다음에 선거가 있었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뤄지면서 작년 12월, 2월에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범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 왜 제주랑 세종일까 생각해봤더니 제주는 관광지형이다. 세종은 오피스형이다. 해서 여기를 두 군데를 시범 운영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요.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좀 회수율이 한 70% 가까이 될 정도로 정착이 잘 돼가고 있다는 얘기들은 하거든요. 그럼 네. 어느 정도 데이터는 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좀 약간 방향을 트는 정책이 나오고 있을까요? 제주도에서도 처음 시행했을 때 소규모 점주들의 반발이 되게 컸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프랜차이즈들이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상당히 좀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런 비용을 부담하게 될 때는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걸 다시 그리고 그렇게 그래서 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자율성을 준다라고 한 명분이지만 예.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플라스틱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환경적인 정책이 후퇴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 정책의 후퇴다. 네네네. 아 네.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게요. 이제 국민의힘 권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통과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법상으로는 제주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계획된 상황이잖아요. 먼저 제주랑 세종을 한 다음에 근데 이제 권명호 의원의 안은 이것을 지자체 자율로 맡기는 네. 방법을 갖다 이제 법으로 이제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근데 이것만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약간 이제 쿵짝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방향은 좀 어느 정도 세우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정책 과정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예. 인센티브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인센티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이번 일회용품 저기 일회용 컵을 그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예. 경우에도 반발이 나올 때마다 뭐 우리 흔히 뭐 액땜하듯이 예. 예. 그렇게 이제 그런 반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반발은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 예. 예. 이게 그 원래 취지에 공감하는 쪽으로 제도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이거 하면 어려운데 예. 우리한테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야? 예. 예, 그 뭐 이런 그 취지에 공감을 원래 했던 분들도 예, 그게 어렵다는 쪽에 얘기를 더 많이 하는 방식으로 아. 예, 이게 방향이 약간 틀어져 버린 것 같아요. 예, 예. 이사장님 의견도 듣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많죠. 예. 개별 지자체차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역량이나 이게 운영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예. 예, 결국은 플라스틱 재료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 정부만 과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과제고요. 그럼요. 심지어 요즘 뭐 인류세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플라스틱 저감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는 좀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특히 일회용품을 예.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은 옳죠. 근데 이제 그걸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로 맡기는 것이냐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정책이 아주 근간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러면 이렇게 이런 시그널을 주게 되면 결국은 이 환경정책이라고 하는 일관성 그리고 이제 정책의 목표 예, 예. 이걸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갑자기 저도 불현듯 드는 생각이 불현듯. 네. 혹시나 그러면 관광객들에게 제주도 가면은 일회용품 마음껏 써도 되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제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공급적으로. 그러니까 수요가 원활했을 때 늘 공급이 생기는 것인데 예, 예. 공급적인 측면에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예. 제도거든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그 테이크아웃 잔을 일회용으로 받아간다. 예. 예. 그렇게 되면 그만큼의 부담이 누구에게 생길 것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여금을 일정 금액으로 받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예.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매장에서 몇 개 이상을 가져가면은 추가금을 예. 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인 합의를 이룰 것이냐의 문제하고 예. 접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는 이미 이러한 제도를 예. 상당 부분 이제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그 합의를 구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또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이제 하나의 큰 대전제 세워놓으시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제 조절해가면서 이런 반발을 좀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고민의 산물이긴 합니다. 사실 이런 고민들 많이 해야죠. 예. 오늘 가서 저 개인 SNS에 이거 저 성명서 하나 내십시오. 아. 자, 박사님. 예. 이게 뭐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이게 그 흐름대로 그냥 가요. 네. 그래서 결국 결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그냥 각 지자체 자율적으로 맡기는 쪽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제주도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계속 유지할 거야. 지금 뭐 상황도 좋고 70%까지 올라왔고 제주도 환경을 위해서 또 꼭 해야 되니까 할 거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봐요. 조례를 통해서라도. 물론 이제 예산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되겠지만 예.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의 어떤 절충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제주의 환경이라든지 제주도민의 것이 아니라 예, 예. 제주를 찾아오는 수많은 국민들도 함께 즐기고 있는 거니까 제주 환경적 가치를 지킨자라고 하는 대전제 아래서 예. 이런 부분들 좀 하자라고 하면 충분히 좀 설득할 논리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환경부가 좀 환경정책을 좀 후퇴한다 하더라도 제도 차원에서는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돈이 들더라도 네네. 좀 돈 없대요. 내년에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들도 그렇고 다 긴축 재정에 좀 돌입할 거란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글쎄 예산이 얼마나 축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런 것들도. 그렇죠. 지금 뭐 세수 자체가 예. 계속 적게 거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측면에서 그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러한 부담들이 어떤 묘수를 짜내서 예. 묘수를 짜내서 그걸 극복해 갈 것이냐. 예, 예. 아, 이거는 역시 이제 지도자들이 해야 될 그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실 이런 고민들은 아마 덜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미 시행을 해봤고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좀 후퇴한다는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오늘 다뤄봤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에 찾아오도록 하죠. 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이제 환경보호를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이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이 돼 왔었는데 네. 사실 초반에는 일부 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뭐 보이콧 선언도 하면서 사실 뭐 컵 반환율도 굉장히 낮았고 한 10%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홍보가 많이 되면서 반환율이 한 70% 정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많은 성과들을 좀 얻어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제도였는데 사실 지금은 이 권명호 의원이 자원재활용법을 이제 개정한다 하면서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안을 지금 내놨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과연 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불투명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좀 지자체의 자율적인 운영으로 맡기다 보면 재정 부담도 부담이기는 한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업주들 사이에서 이게 또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도 유지 자체가 좀 어려워지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사실 근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사실은 이게 그 반환율도 굉장히 높아졌고 네. 특히나 텀블러를 사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뭐 계속해서 지속이 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확대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 법률을 떠나서 일단 우리가 일회용컵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마음으로 동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제주도 내 다양한 분들을 만나 또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제주 라이프 썰 플레이리스트 제라썰 시간입니다. 네. 저 장인정 아나운서가 또 함께하는 시간이기도 한데 자, 오늘은 어떤 주인공들 만나고 오셨나요? 오늘은요. 우리가 모두 제주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주에 살면서 이 제주의 자연에 흠뻑 빠져서 이 자연을 10분 즐기며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라이프 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나는 오늘도 제주에 산다. 제주에서의 나의 어제는 어땠을까? 또 나의 내일은 어떠할까? 푸른 바다 한가운데 섬 제주, 그리고 나의 일상, 또 흐르는 음악이 만나는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플레이리스트 안에 담아본다.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제라썰, Let's play! 맞아, 많이 긴장돼 있어요. 몸도 거의 가만히, 지금 이 의자에.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네, 불꽃처럼. 불꽃 남자처럼 딱 생겼어요. 또 그 형님도 서핑하시거든요. 서핑하시는 분들 다 연결돼 있거든요. 아실 수 있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이제 방송해야 되는 불꽃 남자. Let's play! 퇴근을 하고 캠핑 가고, 출근을 하기 전에 서핑을 하고, 너무 낭만적으로만 들리신다고요? 하지만 여기에 매일 그 낭만을 현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주에 살며 제주를 100%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제주 라이프썰 플레이리스트 지금 바로 재생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권태훈님과 한태희 씨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핑이 좋아 제주도에 정착하게 된 한태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백패킹 캠핑하고 있는 토박이 권태훈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서핑을 통해서 제주를 즐기겠고 한 분은 또 캠핑을 통해서 제주를 즐기고 있는데 어떤가요? 나는 좀 이 맛에 산다라고 좀 자랑 좀 해주실까요? 나의 일상에 대해서? 저는 사실 사계절 여름을 바라고 살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근데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하잖아요. 맞아요. 겨울에도 사실 따뜻하거든요. 그쵸? 12월까지. 그래서 제주도에 좀 살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도 지금 바다에서 놀다가 수영하다가 왔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며칠 정도 물에 들어가세요? 거의 뭐 출근하기 전에도 아침에도 물놀이를 할 수 있어서 뭐 가능하면 매일 시간이 나면 항상 가려고 거의 매일? 해요. 네. 와, 그렇군요. 대박. 태우님은 네. 어떤 맛에 좀 제주에 살아가면서 캠핑을 하시나요? 자연을 느끼면서 캠핑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요즘 캠핑을 즐기면서 제주를 즐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까 태희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서핑을 한다 했는데 거의 매일 캠핑을 하시나요? 매일은 안 되고요. 네.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일도 있고 뭐 일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은 캠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막 계획을 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네. 오늘 캠핑 한번 갈까 하면 바로 캠핑을 떠나시는군요. 좀 즉흥도 좋아해가지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떠나야겠다 하면 떠나고 그러죠. 와, 사실 그게 정말 제주에서 살아가는 최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들이 생각하기에 육지에 있는 분들은 출근하기 전에 서핑을 한다고? 퇴근하고 나서 날씨가 좋다고 캠핑을 간다고?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 일상을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근 전에 진짜 서핑하시는 거예요? 뭐 새벽에도 하고 출근이 네. 가능하거든요. 직장인의 삶을 사시면서 서핑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죠. 저희 회사에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침에도 서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2시간 뭐 서핑하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퇴근하고도 여름에는 이제 해 늦게 지니까 퇴근하고도 충분히 뭐 2시간 정도 서핑을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제주는 바다가 늘 가깝잖아요. 어디에 살던 가깝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캠핑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출근하기 전에 아니면 퇴근하고 나서? 보통 뭐 출근박, 퇴근박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제주도 특성상 뭐 숲을 가고 싶으면 숲 바로 갈 수 있고 바다 가고 싶으면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어디든 내가 원하는 바다로 갈 수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바다 가고 싶으면 바다에서 캠핑하고 숲에 가고 싶으면 숲에서 캠핑하고 네, 그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캠핑할 수 있어서 이게 참 제주도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캠핑을 하고 서핑을 하면서 제주에 있는 캠핑장과 서핑장을 그래도 많이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 여기 너무 괜찮다 이런 장소와 이 시간대에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시간과 장소 좀 각각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주도는 돌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제 돌이 있는 포인트 같은 경우에서
조금 초보자분들이 서핑을 하시기에는 위험한 상황이 너무 많이 올 수 있는데, 이제 중문 색다리변은 일단 모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강습을 받거든요. 네.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럼 발이 닿기 때문에 조금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수심이 조금 얕은 편이군요. 네. 그리고 서핑을 하는 그 주기가 제주도에 물대가 있어요. 물이 이제 간만조 차이가 있는데 만조에는 서핑을 못해요. 파도가 없어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간조 시간을 맞춰서, 물론 습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간조 시간 앞뒤로 뭐 두세 시간 정도에 서핑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물이 가득 차지면 파도가 있던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어, 그렇구나. 오히려 뭔가 네. 물이 더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더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물이 좀 빠지거나 이제 빠지거나 들어올 때 그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때나 그냥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네요. 맞아요. 그런 시간들이랑 좀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네. 떠나는 게 좋겠군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에겐 색다리변을 추천하시고 네. 만약에 약간 좀 나 서핑 좀 이제 할 줄 안다, 좀 어려운 곳으로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어려운 분들도 네. 중문이요. 왜냐하면 중문 해수욕장이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요, 파도가.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주뿐만이 아니고 육지 네. 다 통틀어서 우리나라에서 서핑하기에 최고? 그 파도 스웰이라고 하거든요. 네. 스웰이 이제 밑에서 위로 이제 꽂히는데 저희 제주도의 중문해수욕장이 제일 남쪽에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남스웰을 제대로 봤기 때문에 파도가 여름에는 거의 매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뭔가 되게 전문적이고 똑똑해 보이네요. 아. 전문 용어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캠핑은 또 어떤가요? 이해 지을 수 없죠. 캠핑 여기가 좋다, 자랑 한번 해주시죠. 제주도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곳은 숲 가고 싶으면 붉은 모름 자연휴양림, 바다 가고 싶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김녕 캠핑 야영장이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김녕 해변에. 네네. 그래서 거기에 캠핑장도 있었군요. 야영장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엄청 추천해요. 메모해야겠네요. 약간 다 다음에 또 휴가 떠나실 때 방송 들으시면서 좀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다는 바다지만 내가 원하는 서핑을 할 거냐 캠핑을 할 거냐에 따라서 좀 가는 곳이 목적지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저는 나오기 전에 되게 기대했거든요. 엄청난 인싸분들이 오실 것 같다. 오늘 막 저보다 막 이 방송을 휘어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두 분이 생각보다 약간 아이스러우신 것 같아요. 저는 극 아이예요. 진짜요? 네. 아, 그래요? 반전 매력인데 태훈님도 아이예요? 사실 인데요. 아, 네. 맞아요? 아,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카메라 앞에서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좀 웃긴 이야기 없나요? 좀 당황스러웠던 일들? 이 캠핑을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백패킹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저를 백패킹 입문시켜준 형님이 그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네. 그 형님? 불꽃남자 형님이라고 있는데 불꽃남자? 네. 멋있다. 네. 그분 왠지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 형님이 네. 어느 날 이 백패킹을 제주도 한 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걸어서. 그러니까 이 섬 한 바퀴를요? 네. 그래서 하루에 50km씩 걸어가가지고 4박 5일 동안 250km를 걷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멋있잖아요. 불꽃남자 형님. 그래서 따라갔죠. 저도 하고 싶다. 그래서 둘이 같이 걷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계절은 어느 때요? 10월이었는데 더운 10월이었어요. 더운 10월. 네, 더운 10월이었어요. 근데 제가 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전 그게 백패킹인 줄 알았어요. 그게 백패킹인 줄 알고. 태연이 그러니까 약간 네. 폼생폼사죠. 멋을 듣고 약간 멋있다면 다 따라하네. 저는 캠핑이라는 게 뭐 항상 불멍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불 지피고 캠핑장 가면 이렇게 불 이렇게 멍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백패킹에도 불구하고 이 화로대를 챙겨서 갔어요. 어머. 화로대 챙겨서 넣고 의자도 그냥 막 무거운 거 넣고 그러다 보니까 가방 무게가 한 20kg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메고 걷는데 아니나 다를까 첫날부터 발바닥 다 까지고 어머. 무릎 다 막 부들부들 거리면서 근데 또 거기서 좋았던 게 네. 이게 제가 30년 넘게 제주를 살았지만 네. 제가 가보지 못한 곳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요? 네. 항상 차 타고 지나가고 버스 타고 지나갔던 길을 걸으니까 내가 모르는 게 보여지고 모르는 장소가 나오고 근데 그때부터 제가 제주 사는 게 너무 좋구나. 아, 진짜요? 그래서 캠핑도
너무 좋아지고 근데 좀 힘들었지만 엄청 평생토록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캠핑 물어보면 항상 이 얘기를 해줘요. 아~ 그리고 또 예, 스스로 250km를 걸었다. 잡아올 때와 걸었다는 응. 자부심도 약간 훈장처럼 네. 나 이거 해봤다 이런 느낌. 불꽃남자 형님이랑 저랑 불꽃남자 형님 네. 오늘 모셔오시지 그랬어요. 네, 함께 오늘, 왔으면 케미가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왔으면 진짜 이게 쉬지 않고 다 말씀하셨을 건데 불꽃남자님 네. 어디서 뭐하고 계시나요? 제 캠핑 선생님이거든요. 아 그래요? 불꽃남자님한테 그럼 못 오셨으니까 영상 편지라도 아, 형님 저 백패킹 입문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즐겁게 제주도를 형님 덕분에 즐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꽃남자님 사진이라도 보내주세요. 아, 옆에 이렇게 아~ 네,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요? 네, 불꽃처럼 불꽃남자처럼 네. 딱 생겼어요? 네, 또 그 형님도 서핑하시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 서핑하시는 분들 다 연결돼 있거든요. 아시겠네. 주문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사람. 지금 방송 잊으셨어? 그래도 이분이 하시면 네. 이거 따고 있어요? 너무 웃겨. 잠깐, 이제 방송해야 되는데 태희님에게 좀 서핑하다 생긴 웃긴 썰, 웃픈 이야기 들어볼까요? 서핑하시는 분들은 이제 겨울에는 춥잖아요, 서핑하기.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겨울에는 이제 해외로 많이들 트립을 가요, 따뜻한 나라로. 네. 그래서 발리를 많이 가는데 이제 발리에 가서 서핑을 하는 스팟 중에 배를 타고 이제 멀리 나가야 되는 스팟이 있어요. 네. 그러면 배를 타고 이제 한 20분 정도를 먼 바다로 나가요. 그다음 배에서 이제 다 내려주거든요. 오. 그러고 배는 그냥, 가거나 그냥 그 한가운 바다 한가운데 내려줘요. 네, 좀 먼데 이제 내려줘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서핑을 한 2시간 정도 하다가 네? 2시간 뒤에 이제 배가 오거나 혹은 배가 그 정박해 있어서 2시간을 때우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스팟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가는데 어떤 한 아는 분이 네. 이제 누군지는 말씀 안 드려요. 익명입니다. 네, 익명.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급해진 거예요, 화장실이. 어, 근데 이게 약간 보통 아는 사람이라 하면 본인 얘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 네. 아니죠? 아, 네. 근데 이제 네. 보통 이제 큰 게 이제 급해진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에게 앞으로의 제주살이는 어떨 것 같아요? 나의 앞으로의 제주살이에 대한 어떤 그림, 꿈 같은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제주에 살면서 제 일을 하면서 서핑을 즐기곤 있는데 네.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계절 여름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서 네. 제가 이루고 싶은 건 9개월 동안 제주도에 살면서 워커홀릭을 하면서 취미로 서핑을 하고 이제 제주도 겨울에는 해외에 나가서 사는 게 제가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곧 이루실 것 같은데요? 네, 곧이었으면 좋겠네요. 9개월 바짝 일하고 네. 그렇죠? 3개월 쉬는 게 물론 쉽진 않지만 맞아요. 또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9개월을 열심히 일을 하시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그 겨울 옷이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겨울 옷 필요 없죠. 근데 사실 아시잖아요. 12월까지 저는 제주도에서 12월까지 쪼리 신고 다녔거든요. 진짜요? 네. 어쩐지 그 모양, 판 모양이. 아, 네. 네. 아, 두 분 어떡해. 방송 끝내야 되는데 이제 친해지셨어. 태우님은 앞으로의 나의 제주살이에 대한 그림이 있을까요? 저는 이 아름다운 제주를 더 느끼려고 요즘 올레길을 걷고 있어요. 네, 1코스부터 지금 차근차근 걷고 있는데 지금 100km를 돌파했거든요. 네, 올해는 이 올레길을 완주하자. 그러니까 그 각자의 계절의 매력을 마음껏 즐기면서 캠핑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제주 라이프. 와, 멋지네요. 두 분의 그 그림이 꼭 현실로 될 수 있기를 제라썰 그리고 제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두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핑을 하고 나서 내 인생을 완전 뒤바꿔 버렸지만 그 선택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고 저는 할머니가 돼서까지 서핑을 할 생각입니다. 네, 내 삶에 있어서 좀 더 그 워라벨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하고 싶네요. 오늘 서핑하시는 분도 만나고 그리고 이런 촬영을 처음 해봤는데 재밌게
캠핑에 대해서, 백패킹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너무 좋았고요. 요즘 육지에서 백패킹을 많이 오시는데, 캠핑하러 오시기도 하고 백패킹 많이 오시고 하는데, 제가 제주도 살면서 여기저기 캠핑장을 가면, 야영하는 곳 캠핑장을 가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뭐 도민들일 수도 있고 그런 관광객일 수도 있는데, 뭐 도민이든 관광객이든 뭐 자연을 좀 더 아끼고, 그리고 쓰레기를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본인이 수거해서 가는 그런 캠핑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화면을 보니까 네. 이 두 분은요, 제주의 자연을 정말 제대로 즐길 줄 아는 분인 것 같다.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네. 내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장인정 아나운서는 캠핑이냐 서핑이냐 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아, 두 분이랑 얘기하면서 네. 한 분씩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기우는 거예요. 그랬어요? 네. 서핑 얘기할 땐 서핑이 하고 싶다가 캠핑 얘기할 땐 또 캠핑이 하고 싶다가 두 분 다 네. 너무 그 장점을 잘 얘기해 주시고 두 분의 라이프가 각자 다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즐거워 보였기 때문에 너무 매력적이었는데 네. 저는 그래도 둘 중에서 고른다면 캠핑. 캠핑이 조금 더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네, 조금은 덜 번거로울 것 같기도 하고 네. 덜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제가 재밌게 쉽게 잘 즐길 수 네. 있을 것 같아서인데 어떠셨어요? 네. 직원 번호. 저는 캠핑이든 네. 서핑이든 다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제주의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그쵸. 우리는 축복받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제주에서 이런 뭐 캠핑이든 서핑이든 뭐 하나라도 제대로 우리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들 배워둔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선택해보시죠. 네, 이제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명절, 또 특히나 연휴를 기다리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특히나 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요. 네. 비상품 감귤 유통하는 분이 일부 계시다고 그래서 적발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는데 일부 뭐 이런 상인이나 농가들의 이런 비상품 감귤 유통이 사실은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면서 좋은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일부 농가 때문에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지 않는 것이 우리 제주 감귤 농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을 앞두고 너무 잔소리하는 MC 같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또 주의해야 네. 하는 게 있어요. 모임이나 회식 자리 또 연휴 앞두고는 많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곳에서는 음주운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 달부터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요. 10년 만에 부활이 됐어요. 신고자에게는 음주운전 신고 후에 한 달 이내 이 포상금을 신청을 하면 수치에 따라서 정지는 3만 원, 취소는 5만 원 이런 식으로 포상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뭐 이 제도 때문이 꼭 아니더라도 사실 음주운전 네. 절대 안 되죠. 가끔 이제 추석 명절이다 보면 음복하신다고 이렇게 한잔 하시면 한 잔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안 됩니다. 맞아요. 네. 안 돼요. 정말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기쁜 소식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네. 저희도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